안녕하세요. 영어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라파엘입니다. 오늘은 영어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 그 19번째 시간으로 평소문 1형식의 다양한 예시 표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소문의 5형식을 기준으로 다양한 문장 구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전 강의에서 한번 다루었던 평소문의 형식을 구분짓는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평소문으로 문장이 되기 위해 가져야 할 가장 최소한의 조합은 문장에서 주체가 되는 대상인 주어와 주어의 동작, 존재,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 동사입니다. 그런데 주어와 동사가 문장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합이긴 해도 상대방에게 의미 전달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표현 요소의 조합 차이로 문장은 크게 다섯 가지 형식을 갖습니다. 우선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1형식에는 I go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1형식은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의미 전달이 잘 이루어지기에 목적어와 보충어 같은 문장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필수 요소가 더 필요진 않으나 상대방에게 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른 표현이 더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어, 동사와 함께 주어에 더 필요한 내용을 보충해주기 위해 사용되는 주격 보충어로 이루어진 2형식이 있습니다. 이 2형식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선 You are Korean과 같이 주어 보충어가 동일한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Boy is smart와 같이 보충어가 주어의 상태나 성질 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어와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3형식으로 대표적으로는 Tom knows her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어와 동사 외에 원활한 의미 전달을 위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추가로 조합되어 구성되는 4형식이 있으며 이 4형식의 대표적 형식 예시 표현으로는 A girl gave him a pet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와 동사, 목적어 외에 목적어에 더 필요한 내용을 보충해주기 위해 사용되는 목적격 보충어로 이루어진 5형식이 있습니다. 이 5형식에도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선 They call him Raphael과 같이 목적어와 보충어가 동일한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He thinks me charming과 같이 보충어가 목적어의 상태나 성질 등을 나타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평서문의 다섯 가지 형식을 기준으로 다양한 문장 구조와 표현 예시들을 알아볼 텐데 이 예시 표현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는지에 따라 제가 나눈 것과 다르게 형식을 구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 강의를 만들면서 저 역시 평서문이라면 당연히 모든 문법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완전한 논리성을 가지어서 1에서 5형식으로 잘 구분이 될 거라 생각했지만 고민이 되게 하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음을 느꼈는데요. 그러면서 영어는 수학과 달리 언어이므로 완전한 논리성을 갖추어 설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며, 그러므로 예시 표현이 몇 형식인지에 대해 논리성을 엄격히 따지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좋은 학습 방향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제가 추천드리는 학습 방향은 첫째, 다양한 방법으로 문장을 만드는 법을 알아서 표현을 만드는 데 있어 유연함을 늘리며, 또한 다양한 예시 표현을 통해 원활히 의사소통을 하는 데 필요한 표현들을 알아간다면, 가장 나은 학습 효과를 얻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1형식의 다양한 예시 표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다양한 예시 표현들을 접하는 데 있어 두 가지의 관점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첫째는 주어를 다양하게 표현하기인데, 예를 들어 1형식이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로 문장이 구성된다 해도 I, him, Tom과 같이 어떠한 단어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문장 구조에 익숙한 것만으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주어 it과 to와 동사 원형의 형태로 주어를 표현하는 것, 또한 동사 원형의 ing를 더한 형태로 주어를 표현하는 것에도 익숙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1형식에서는 앞에 말한 두 가지 형태로 주어를 표현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예시 표현을 함께 넣지는 않았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 다양한 표현 방법들은 각 형식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설명을 할 건데 이때 방법만 나와 있고 예시 표현이 없는 대다수의 경우는 해당 방법을 적용해 표현을 만드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서 예시 표현을 함께 제시하지 않은 것이니 표현을 만드는 방법과 예시 표현이 있는 것들에 더 중점을 두어서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방식으로 문장의 내용을 더해 나가는지를 알면 이전보다 더 높은 표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장의 내용을 더해 나가는 방법에는 첫째로 주어의 동작, 존재,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의 변화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girl doesn't go there 예시 표현을 보면 doesn't와 같은 부정의 의미를 뜻하는 표현을 조합해서
내용을 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문장의 내용을 더하는 데 있어 각각의 방법들에는 하나의 예시 표현만을 다룰 예정입니다. 만약에 다양한 예시 표현들을 보시기 원하시면 해당 주제를 다룬 이전에 올린 영상들을 더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동사의 변화를 줘 내용을 더하는 방법에는 A girl has to go there 예시 표현과 같이 조동사를 사용해 기존 동사에 보조적 의미를 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A girl's been there과 같이 시간의 내용을 더해 말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제에 관해서는 보통 현재, 과거, 미래는 사용에 많은 익숙함이 있으므로 완료형의 예시 표현만을 이 오형식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